중국 축구는 곧! 여러분들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를 꼽아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강인과 쿠보가 떠오르는데요.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떠나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에서 기대를 갖고 키웠었죠.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쿠보는 어차피 레알마드리드에 자리가 없는지라 두 번째로 마요르카에 임대를 가서 한국과 일본의 특급 유망주가 마요르카에서 함께 뛰게 됐네요. 아무튼 이 두 선수를 보유한 한국과 일본을 오지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강인과 쿠보 사이에 은근슬쩍 끼워넣었던 나도 끼지 중국의 특급 유망주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쿠보와 동갑내기 2001년생인 타오치앙롱은 중국의 기대를 엄청나게 받던 유망주였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즈 선정 세계 유망주 60인의 이강인 쿠보와 함께 뽑히면서 중국 언론과 중국 축구 팬들을 한껏 고무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유망주와 함께 이름을 올렸으니 치앙롱이 얼마나 성장할지 중국은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이강인 쿠보, 치앙롱 3명을 비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양쪽 윙어가 모두 가능하다던 장점이 있는 치앙롱은 중국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두루 거쳤었죠. 비아레알 유스팀에 초대돼서 함께 훈련도 받았었고 허베이 화샤에서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9 시즌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으나 18경기나 뛰며 어린 나이에 첫 데뷔 시즌 치고는 출전 경기 수가 적지 않았는데요. 근데 한 시즌 만에 베니테즈 감독이 있는 다렌으로 무려 3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떠났습니다. 2020년 AFC U19 챔피언십에서 치앙롱이 예선 3경기 동안 4골이나 터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하며 광탈했네요. 이게 무슨 개발신이야! 다룬조 2위 캄보디아에게 밀려 무려 25년 만에 본선 탈락을 했는데 그 와중에 무단이탈, 코로나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술을 마시고 싶었던 치앙롱은 음주 파문에 휘말려 동료들과 함께 6개월 출전 정지를 먹었습니다. 중국 축협이 얼마나 빡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징계였는데요. 이로 인해 2020 시즌을 완전 통으로 날려먹은 치앙롱은 경기 감각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번 시즌 주로 교체로 투입돼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설상가상으로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위기라 다렌이 치앙롱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은 리그 경기에서 입지 변화는 크게 없을 듯합니다. 또한 특급 유망주라고는 하지만 아직 중국 국대에서 뛰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당장의 급한 불부터 끄기에 급급한 중국 대표팀이라 A대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한때 이강인 쿠보와 함께 세계 유망주에도 선정됐지만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둘과는 달리 중국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있는 타오치앙롱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